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3년차인 40대 돌싱입니다 전 남편이랑은 서로 합의 이혼했어요 원래 무뚝뚝한 성격인 줄은 알았는데 아이 키우는 동안에 저한테 아이한테도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질려서 결혼 3년 만에 갈라섰어요 그런데 이혼한 후에도 아이 양육 때문에 계속 전 남편 얼굴을 봐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은 왕래하고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딱히 나쁘지 않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친구들이 너희 그렇게 살 바에 다시 합치는 게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재결합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애를 위해서 합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우연히 전 남편 휴대폰을 봤는데,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랑 나는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요. 예쁘다, 애기야, 애교까지 부리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걸 보니까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연애 2년, 결혼 3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은요, 돌정이처럼 차갑고 무뚝뚝한 남자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는 모두한테 이런 성격이라길래 참았는데... 사실은 얼마든지 이렇게 다정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 뒤로 머릿속이 복잡하고 우울해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였나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니 설마 아직도 내가 전 남편을 좋아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감정은 대체 뭘까요? 설마 제가 전 남편에게 미련이라도 남은 걸까요? 너무 고민돼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야말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서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전 남편에게 드는 감정이 이게 미련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그걸 잘 몰라서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감정을 색깔로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색깔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는 뭐 빨간색이다. 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감정이 변하면서 이 복잡 미묘할 때는 이제 보라색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오. 어쩌면 지금은 보라색에서 회색 감정으로 가고 음.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몰랐다가 또 이혼해서 아, 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정이 사실 확 바뀌면 모르겠는데 별로 차이가 없다가 이 집은 지금 지금 변화를 시작한 거거든요 복잡 미묘한 감정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이혼한 직후에 경험하는 그 경험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정이 복잡하지만 아마 일 지금 상황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제가 미련이 있는 걸까요 이혼 후에 새 출발하는 남편이 속상해요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에 대한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네,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당신은 아직 정서적 이혼이 안 됐다. 음.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 혼란스러운 상태가 왜 발생했는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집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혼의 경로를 거치지는 않고 있어요. 어. 대개는 징그럽게 싸우다가,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하고, 그 다음 이혼을 하고, 그 이후에 마치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격분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모색하고 네. 그러다가 감정이 이제 차차 진정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음.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정서적 이혼이 먼저 발생하고 그다음에 법적 이혼이 발생을 해요 어. 그리고 나서 물론 남은 감정이 이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 있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면. 처음에 물론 격분한 감정이 있었습니다만 정서적 이혼이 정말 됐을까 싶을 정도로 법적 이혼이 일어나고 그 다음번에 아이도 여전히 협력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 부모님에게 선물을 오. 주, 드린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통 이혼한 이후에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뭐이 집은 따로 살 뿐이지 별로 이혼의 느낌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남편에게 곧전 남편이죠. 전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감정 격돌이 음. 일어나는 거라 음. 사실상 이혼에 대한 실감은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음. 그래서 뭐 심정적으로 제가 볼때이 아내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아내는 지금까지 남편이 내게로부터 분리되었던 감정을 갖지 못하다. 지금 분리 감정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여지까지 남편은 나와 여전히 감정적 소유 관계에 있었다고 라 저는 판단이 돼요. 음. 곧 정서적 이혼은 지금 안된 상태고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이혼하고 나서 아이 때문에 왕래를 할 수는 있잖아요. 음. 근데 양가 부모님 선물까지 주고받았다. 음. 이거는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뭐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음. 만 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다시 네. 재결합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음.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남편이 네. 애인이 생겼다는 소식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새 출발을 뭔가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음. 이것도 정서적인 이혼이 아직 안 돼서 이런 감정을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음. 어, 그렇다고 봐야죠. 이를테면 우리가 정서적 이혼이 딱돼 있는 상태면. 물론 내가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그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약간 기분이 껄쩍지근해요. 영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서적 이혼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배우자가 어, 나와 여전히 감정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파트너를 만난다 싶으면 이게 마치 어떤 경험이냐면 결혼 상태가 유지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내 남편이 외도를 할 때의 느낌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그 감정이 음. 매치가 되거든요. 그데 네. 막상 우리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이제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 배우자가 이혼을 네. 한 이후에 전 배우자가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 네.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음. 남성의 34%가 네. 회방 놓고 싶다. 아. 어. 어.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39%가 질투가 난다. 음. 이렇게 답변을 어.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이혼을 했건, 아니면 그냥 뭐, 그냥 뭐 협의해서 어... 이렇게 평범하게 이혼을 했든지 간에. 그 뒤로 감정은 우리가 전혼에서, 결혼 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서 네. 여전히 나는 당신하고 연결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음. 그래서 내 허락을 받아야 될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나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맞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망했으면 좋겠는 음. 뭐 이런 감정까지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미련이라고 할까요? 미련 있는 거죠. 질투도 있는 거죠. 거기다 내가 나와 함께 살 때보다 이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된다? 마치 전원의 문제 곧 이혼의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고요. 또한 가지 나아가서 내 자존심이 누구에게 말도 못해요. 그렇죠. 이미 이혼한 상태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내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심장은 여전히 펄떡펄떡 막 뛰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련 이상의 감정이 남아있다라고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건이 심정에는 어 약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모르겠지만 남 죽이는 실은 요런 어, 감정도 함께 들어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연애할 때도 헤어진 남친이 음. 새로운 애인과 사귀었다. 헉 <laughs> 음. 아, 손잡고 막 가는 게 보인다. 아 그것도 참어금니막 음, 깨물게 되죠. 아 근데 하물며 전 남편이란 말이에요. 음. 음.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애인이 생겼어. 무뚝뚝한 남편이이또 뭐, 다정해. 자기야, 뭐 이래가면서 아기야 이리 와 가자. 뭐 이런 거 있으면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요. 음. 어, 상대가 것 이혼 것 같아. 후에 또잘 적응하고 잘 살고 이러면 음. 그 모습을 지켜 보면 네. 거기서 또 상실감 같은 것도 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실감의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전에는 잘 모르다가 이제는 완전히 내가 혼자 남겨졌다라는 게 확연해지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에게 정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행복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왠지 내가 억울한 이 느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떠나서 살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게 정상이었을 것 같은데 음. 왠지 더잘 살면 맞아요. 이 네. 뭔가 내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다 자기중심적이긴 합니다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이게 감정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뭘까요?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 이혼 후 적응을 시작하자. 이혼도 적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당연하죠.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큰 분기점을 넘을 때가 있는데 생애를 살아가며 결혼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분기점인데 이혼은 더큰 분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막상 둘이었다가 혼자 됐을 때또 아이가 생겼을 때그 복잡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어, 남편이라고 생각해 심정적으로 정서적 이혼이 안된 상태에서. 내 남편이라고 여전히 일부 믿고 있는 이+ 사람이 딱 떠나가게 되면 요때도 상실감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왠지 나한텐 평범했다가 그냥 별볼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호감을 보이면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내 감정이 확 커지게 되는 이런 네. 경우가 많이 생겨나죠 이건 뭔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믿기보다 그냥 일시적 집착에 가깝다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이 일시적 집착이 끝난 시점이 반드시 와요. 그때부터 내 생활은 달라지는 겁니다. 집안의 막내도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음. 내 아이에 대한 양육의 방식도 그전하고는 약간 느낌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전 남편이 또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되고 그 다음에 재혼을 하고 그 사이 또 아이가 생기면 내 아이에 대한 내전 남편과의 관계는 또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 아주 복잡한 산술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이 감절 감정 산술과 관련된 정리가 일차적인 이혼 후첫 번째 적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이혼 이후에 본격적인 새로운 출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혼 이후에 전혼처럼 살다가 사실상 새로운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라 어 다른 사람들보다 말 못할 감정이 더 많을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적응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작해야 될건 감정 적응부터 시작하자. 왜? 이건 일시적 집착이지. 음. 사실 내가 사랑했던 그 감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음. 네. 책한 권을 읽다가 끝까지 읽고 완전히 덮어야 되는데 음. 아직 계속 그 책을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책한 권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책을 열어볼 그 시작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음. 말이네요. 단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연자의 삶이 안정적으로 접어들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저희가 이혼 후 적응 단계가 한 여섯 단계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네. 그첫 번째 단계가 일단 결혼 끝내기예요 음. 일단 결혼이 끝나야 되니까요. 결혼 끝내기 두 번째고 잃어버린 것 돌이켜 생각하기에요. 나는 어. 결혼 중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또 어. 이혼을 통해서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요거 살펴보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자신 되찾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번에 우리가 이때 네 올라오는 이 바보 같은 나 혹은 나날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이 분노 감정들이 있어요. 감정들 해결하고 요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또 분노를 무릅쓰고 일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그렇죠. 이 일단 한 걸음 떼는 게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새로운 삶에 대한 안정 단계 이렇게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자는 지금 어떤 단계에 모, 머물러 있는가 제가 볼땐 결혼 끝내기만 이루어진 상태예요. 음. 그 뒤로 다섯 단. 단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건 잃어버린 것 돌이켜 생각하기 나는 지금 혼자 서 있는 나로 결혼 상황에서 무엇을 잃고 얻었는지 또 이혼 이후에 나는 무엇을 얻고 잃었는지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부터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정리가 일단 되어야 그다음번 나를 되찾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편과 관련해서 지금 이 복잡한 상황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남편이, 아, 그전 남편이죠. 전 남편이 다른 여인과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면서 알콩달콩, 전에 나하고는 전혀 같지 못했던 감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생각이 들겠죠. 이 결혼의 파탄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나?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내가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 나에게 공격이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건 또 이혼이라는 건한 사람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미움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내 쪽으로만 공격의 화살을 돌리진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네. 전문가하고 이런 경우에 네. 내가 혼자 평안을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음. 전문가 상담 같은 건. 그렇죠. 없으면? 그것도 괜찮겠죠. 굉장히 좋죠. 음. 더군다나 지금 사례는 남한테 내 감정을 다 쏟아놓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음. 이미 이혼을 하고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는 꼭 전문가 상담 받아 보시고요. 무엇보다 관계라는 게 상호적이기 때문에 누구에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음. 결국 나는 이 시점에서 새로 시작하고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해하지 않는 게 음. 좋을 것 음. 같아요. 어. 네.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있으면 음. 아이도 꼭 내가 뭐 케어해 주겠다 이거보다도 음. 전문가들한테 심리 상담을 받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 어, 그럼요. 아이들은 네. 엄마 아빠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제 그럼요. 전문가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꼭좀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네.